앞두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찐빵이에요. 찐빵. 맛있겠다. 이 찐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분이 계십니다. 예, 평안하게 잡수고 가시죠. 찐빵으로 사랑을 나누는 찐빵 할아버지의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.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. 이른 아침부터 강봉석 어르신께서 가족들과 집을 나서는데요. 왼쪽은 우리 부인이고, 그 왼쪽은 우리 둘째 딸. 네? 다 왼쪽이요? 아무래도 어떻습니까? 강봉섭 어르신께서 도착한 곳은 시장 안에 새로 문을 연 작은 찐빵 가게입니다. 이곳에서 특별한 찐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. 만들기는 했죠. 1998년도부터 조금씩 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20년, 한 21년 정도 밀가루에다가 손을 완전 대고 있었죠. 그리고 어르신의 뒤를 이어서 찐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딸 강분규 씨입니다. 지금 이 빵을 이렇게 만든 지가 제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아빠가 하는 거 이렇게 매끈하잖아요. 네. 저희가 제가 한 건 이제 어때요? 조금 이렇게 아이고 좀 다르네요. 아직까지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 만들어야지 이제.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조금 못마땅하게 보고 계시는 분 바로 아내분이십니다. 20년이 넘게 했으니까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제 양반이 자꾸 그냥 고집이 부리네요. 지난날 아침을 먹지 못한 노인들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찐빵 나눔인데요. 매일 찐빵을 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명 찐빵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. 찐빵 만들기가 이제는 강봉섭 어르신의 일상이 됐다고 하는군요. 지금 만드는 숫자가 한 220개 정도 만들 것 같아요. 경로당에도 갖다 주고 시장에서도 넣어주고 일부 팔기도 하고. 이리 오세요. 예, 빵 하나 잡수고 가시오.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찐빵을 이웃에게 나눠줍니다. 받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이 몇 배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. 네, 강봉섭 어르신.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가장 행복하시답니다. 오늘 행사 날 이렇게 받아 먹어야지. 네. 아니, 사뭇기도 하지만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시니. 항상 베풀며 살아온 강봉섭 어르신의 발자취를 이 수많은 상장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. 삶이